또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뭔가 만들었다 하면 1위가 되는 게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닌데요. OTT 분석 서비스들은 한국 1위가 당연한 일이니 공개 며칠 만에 1위에 오르는지 카운트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연 배우 김수현과 김지원이 환상적인 호흡을 보이며 설렘과 긴장감으로 해외 시청자들을 몰입시키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탑10 웹사이트에 따르면 드라마 눈물의 여왕은 글로벌 탑10 TV 시리즈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공개된 이후 기록한 누적 시청 시간은 9,380만 시간으로 곧 1억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퀸츠 그룹 재벌 3세이자 백화점의 여왕인 홍혜인과 용두리 이장 아들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가 결혼하고 3년차가 되어 닥쳐온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해외 매체들도 앞다퉈 눈물의 여왕의 글로벌 열풍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타임즈는 눈물의 여왕, 낡은 관습을 타파하는 신선하고 볼만한 K-로맨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드라마는 우리가 K-드라마에서 흔히 기대하는 것을 비틀고 신선하게 접근한 드라마다. K-드라마가 그 무엇보다 잘하는 것은 장르를 혼합해 신선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눈물의 여왕은 익숙한 요소와 참신한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이를 해내고 있다며 글로벌 인기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블랙 코미디 눈물의 여왕이 이혼에서 시작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많은 K-드라마들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만 눈물의 여왕은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탄탄한 캐스팅은 물론 실력파 작가와 드라마 흥행 경력을 자랑하는 두 감독의 의기투합이 또 한 번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싱가포르 최대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눈물의 여왕은 시간을 투자해 정주행할 가치가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눈물의 여왕의 특징을 역동적인 서사, 주연 배우 케미스트리, 매력적인 캐스팅, 뛰어난 연기력이라고 호평했습니다. 미국 지역 매체 미시건 데일리는 눈물의 여왕, 결혼 후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드라마는 긴장감 넘치는 삼각관계, 병원 장면, 고통받는 과거를 지닌 재벌 캐릭터, 적절한 순간에 재생되는 몰입도 높은 사운드 트랙 등 K-드라마의 전형적인 특징을 모두 담고 있지만 이 드라마만의 차별점은 따로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랑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재정의하는 기회를 준다고 말이죠. 방송 4회만에 13%를 기록했던 눈물의 여왕은 8회에서 16.1%를 얻으며 매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고 4주 연속 TV OTT 통합 드라마 화제성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주연 배우 김수현과 김지원은 출연자 화제성 1위와 2위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김수현은 별에서 온 그대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400년 전 지구에 떨어진 외계남 도민준과 왕사가지 한류 여신 톱스타 천송이의 기적과도 같은 달콤 발랄 로맨스를 그려 방송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외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번 드라마 역시 별에서 온 그대의 박지은 작가와 김수현이 제외한 작품으로 공개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김수현, 김지원뿐만 아니라 조연 배우들까지 높은 화제성을 기록 중인데요. 드라마의 인기를 반영하듯 1위와 2위를 김수현과 김지원이 차지한 것은 당연하지만 조연인 박성훈 21위에서 4위로, 이미숙이 36위에서 8위로, 곽동현이 23위에서 13위로, 김정난, 김갑수, 이주빈 등 극중 조연들의 화제성이 대부분 크게 상승한 것이 놀라운 결과입니다. 또한 특별 출연 배우들도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은 배우 오정세, 고규필, 임철수부터 프랑스 배우 세바스찬 로체, 독일 배우 디에터 할러 포르덴 등 특별 출연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9화에서는 송중기가 김수현과 김지원 사이에 갑자기 등장하며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백현우의 변호사 친구인 김양기는 송중기가 맡은 배역 빈센조를 보며 저 사람 무시무시하다. 소문에는 재벌집 막내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외 파병간 군인이라고 하고 어디서 우주선을 타고 왔다고도 하는데 그의 이름은 빈센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등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연작들을 소환하며 간접 드라마 홍보까지 제대로 한 것인데요. 송중기는 자신의 이혼 사유까지 코믹 연기로 승화시키며 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해외 시청자들이 한국을 거대한 콘텐츠 제작사라고 인식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해외 반응도 뜨겁습니다. 특히 이제는 해외 시청자들이 우리 드라마를 볼 때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배우들의 새 작품을 기다리고 그 작품들을 찾아보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이 쇼를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두 배우 모두 제가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출연진, 스토리라인, 연기가 정말 좋아요.
한국 드라마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나를 슬프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정말 좋아합니다. 드라마가 진행되는 동안 수연이 나오는 장면을 벌써 10번 정도 다시 보고 있어요.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한국 드라마입니다. 부부 역할이 너무 현실적이라 보는 내내 같이 웃고 울고 갑니다. 그들이 쉽게 무너져서 좋았어요. 낡은 드라마 관습에서 빠져나온 최고의 K로맨스예요. 흔한 러브스토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결혼에 실패한 유부녀로서 드라마 보기를 중단했어요. 그런데 4개의 에피소드를 시청한 후 나는 주인공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특히 결혼에 대해 배운 교훈이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리게 합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라인, 복잡한 캐릭터, 뛰어난 연기를 갖춘 이 시리즈는 감동적인 롤러코스터를 선사합니다. 드라마, 로맨스, 서스펜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시리즈. 가장 위로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주고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장면이 저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엄청나게 웃긴 얼굴 표정, 몸짓, 말장난,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예상치 못한 재미까지 독특한 코미디적 즐거움으로 가득 찬 김수연은 반갑고 사랑스럽습니다. 이번 김수연 연기는 정말 최고였어요. 한국어를 배워 그와 결혼하고 싶어요. 지루한 미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지겹다면 눈물의 여왕은 다르다는 것을 믿으세요. 매주 감정과 반전이 가득한 새로운 롤러코스터가 펼쳐집니다. 한국 드라마는 소품부터 장소, 대본, 연출, 각본까지 고품질로 제작됩니다. 거의 20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시청해온 미국인입니다. 이것만은 믿으세요. 이 드라마는 흥미롭고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드라마에 대한 슬럼프를 겪고 있다면 이 드라마는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최고입니다.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는 개연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극중 퀸즈 그룹이라는 재벌가는 모슬희와 유능성 모자의 기략에 속아 한순간에 망했고, 재벌가가 이렇게 쉽게 망하나 너무 허술해서 어이가 없다라며 개연성 없는 전개에 대한 혹평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며 전 세계 1위에 오르자 해외 제작자들은 놀라움과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즐기는 해외 시청자들은 다른 반응입니다. 대단한 줄 알았던 재벌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사기꾼에게 당하는 스토리는 현실에서도 볼 수 있던 풍경이며, 눈물의 여왕은 이를 더 희화화해 표현하면서 일종의 블랙 코미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극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해외 제작자들은 결국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오히려 재벌가의 삶을 가볍게 터치해 대중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야기가 전개돼 성공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력부터 시청률과 화제성까지 모두 사로잡은 이 드라마가 중반부를 넘어가며 더 많은 반응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